그런 것들 다 가지고
그러면 사실 여기 그거를 때리거나 네. 죽음이 어느 정도 사실 땀이 많은지 물론 성향을 저희가 잘 알아야죠. 사가 달라. 무슨 느낌이야? 이분이 또
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야. 그런 사람들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지금 아프리카 같은 건 안 하시는데? 안 하고 있는데 생각이 리드가 사실 큰 상처가 그렇게 충분하시고 그렇거든요. 그리고 그러니까 조상님의 그런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도 이게 이제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시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상대로 어머니 많이 행복을 지키고 계시고 뭐 지금부터는 뭐 25년 25년 25년병이요? 아니 아니 지금까지도 배우이었는데 25년이면 우리 아 축하드립니다. 25년 아 진짜 그럼 70부터는 뭐 25년이면 딱 65년 그 나이 때는 더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편히 살아야겠다. 잘 맞는 거 맞아요. 그전까지 잘 맞는 거예요. 차가 달라. 길은 길은 같은데 지금 차가 달라서 우리가 볼이라고 하잖아요. 볼과 돌은 아예 돌이 이거 들려요. 산이랑 산. 산인데. 그런데 나무가 부족한 산과 같다. 큰 돌산과. 산이가 달라요. 같이 산처럼 산인데 산 안에서 태어났는데. 아니 이제 모닥불도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. 모닥불 원래 사람이 진짜 움직이잖아. 모닥불이 없으면 매우 안 좋거든요. 안 되거든요. 꼭 필요한 게 그게. 아, 네. 목탁 부분도 오해를 풀어보는 이걸 보는 건데 이 불이라는 게 작은 불이지만 이것이 큰 불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모닥불이 어떤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. 그분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지. 네, 값어치 없다고 하냐.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러한 신념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고 돈은 좋을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자제자는 자나형이 저기 옆구리던 박감님이 차를 타야 되는데 맞아 내가 봤을 때 태울 일이 없어. 휴게소를 계속 만나야 되는데 휴게소를 안 가가지고 길은 같은 구조거야 하는데 지금 혹시 탐탐 노리는 거야. 저 차를 타야 되는데 박사님은 아무튼 뭐 운이 그냥 신사인데 이런 운을 가진 그 사주를 만나는 것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거든요. 아, 저도 쉽게 안 보이는데 안 보이네. 저도 영광이죠.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을 이렇게 감정을 했다는 게 저한테 보면 잊지 못할 추억이고 영웅의 사주는 다른가 봐요. 좋은 기운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웅산의 기운을 현대를 받으시고 역사를 만들고 여자의 몸이지만 남자 못지 않는 큰 역할을 하는 학생들인데 앞으로의 행보가 제가 더 기대가 되고요.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업적을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거 벌써? 명예 열심히 인질에서 있어. 의용제 하면 안 돼. 손살을 치는 거 같아요. 모닥 오빠 잘 맞습니다. 아 우리 다음에 다음에 아